예, 저희가 자료 찾았습니다. 앞으로 응징 대상인데 노한균이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있었고 김주현, 권호성, 이태관 이 사람이 바로 1심 무죄를 준 거죠. 정영식 판사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도 잘 기억나실 거예요. 정영식 판사라 해가지고 정영식 판사인데 이 사람이 한영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나온 걸 2심에서 한마로라는 증인도 안 부르고 그냥 때려버린 거야. 한마로 그 했잖아요. 불러가지고 증인해라 333 그래서 지금 요게 바로 지금 그 당시에 수사관들인데 어디서 변호사 직거리를 해먹고 처먹고 사는지 바로 치면 어디 변호사 사무실 나옵니다. 응징하시려고요? 응징해야죠. 노한균부터 찾아가려고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변호사 해쳐먹고 있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이 기사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면서 이자들이 저지른 만행, 악독한 만행, 한명숙 총리를 이렇게 보낸 만행 보겠습니다. 한만호 비망록. 예,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영상들 한번 보세요. 나는 검찰의 개였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죄값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살지 아니면 되질 때까지 나는 잘못 없어. 뭐 누가 시켜서 했지. 저 총장이 시켜서 했지. 서울지검장이니까. 그게 뭐 공동정범이야.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찰의 개였다. 공포스러워 그들이 시키는 데였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마음을 치라 이분이 보면 앞으로 더 나오세요. 이분이 그 건설사 사장 정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검사가인데 지금은 이게 유시민 장관 이사장 어떻게 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얘는 검사가 안 오고 기자를 시켜갖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이 한만호 씨 같은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예 이것들 진짜 막 나중에 재량 검사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 등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란 비난을 받으며 검찰개혁 화두의 최대 관심인 가운데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 당시 모든 증언이 거짓이라고 적은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민망록이 발견됐다. 14일 뉴스타파는 나는 검찰의 개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을 보도했으며 이를 공동 취재한 MBC가 15일 뉴스유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한만호는 누굴까? 한만호가 누굴까요? 그는 13대째 고양시에 살았던 토박이로 땅 부자로 불린 부친의 배경으로 1994년 건설회사 한신경을 건립해 2008년 부도가 날 때까지 경영했다. 그리고 2008년 부도가 나면서 사기 등으로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고향에 살았고 한명숙이 지역구가 그쪽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극의 싹은 탔다. 한명숙 총리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건 됐다. 그렇죠. 이 글자 어떠세요? 회초밥을 먹었다. 근데 진술을 잘하면 맛있는 걸 사준대요. 그러니까 검사 말대로 진술을 잘하면 휘초밥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는데 이게 얼마나 비굴했겠어 진짜. 휘초밥을 먹었다. 비망록에 적힌 겁니다. 무관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복통설사로 무척 고생했다. 예, 이분이 이거 하면서 나는 개다. 검찰이 맛있는 거 사주면서 멍멍멍 치서 그러면 짓고 이런 상황이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연습까지 하여튼 그가 당시 대한통운 뇌물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주민 2010년 3월 11일 통영 고도소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데 이 검찰 악질 같은 윤석열 같은 검찰이 그 당시에 불렀어. 윤석열 같은 이에요?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 같은 그런 그 조작 수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행위가 같다는 거지 얼굴은 달라. 서울 구치소로 불렀어. 이제 가서 그 사람이 당시 보니까
통영교도소 가니까 참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아, 나 여기서 건강을 챙겨가지고 다시 재기한다고 다시 재기하려고 네. 했다. 근데 어느 날 뭐 일주일 만에 다시 서울로 불러 서울 구치소로 불렀는데 조국 수사를 무슨 털기를 뭐 70여 차례 했다는데 이 무려 73차례나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끝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고건 줬다. 아, 73차례 검찰에 불러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100개나 돼? 아니 근데 한명숙 총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시장에 출마해가지고 아깝게 납했단 말이야. 그 진짜 옷을 5살 훈이한테 낙선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돈 준 사람은 진짜 한명숙 총리가 아니라 지금 저 미통당 모 의원한테 줬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니 의자에 있다 놓고 왔다고 말해. 의자가 받았어 의자가. 검찰이 적어준 내용은 2007년경에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 구원 가량을 사본 것이 쾌차련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사망한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중 핵심 증인이었다. 반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증언에 의해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2년 징역을 받았다. 이 하도 나오셨잖아. 네. 나도 이 너무... 법이 아, 막 짜증 났어. 저기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의정부 교도소로 그때 막 의정부 교도소 수감될 때 우리도 가본 것 같아요. 예. 한만호 씨가 감옥에서 작성한 비망록에는 검찰이 적어준 모범 답안을 이어 한명숙 재판에 진술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비망록 내용은 충격적이다. 검찰이 조서도 주며 유혹이 하고 시험도 쳤다. 아니 거짓 진술하라고 시험을 쳤대요. 그 시험 잘 치면 아니 이게 지금 경찰이 한 게 아니라 검찰이 한 거예요. 경찰도 이런 일을 옛날에 있었는데 경찰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이 맥락들이 이번에 나한테 계란 하나를 던졌다고 6개월 구형한 검찰 이게 바로 여기서 기나는 그런 겁니다. 아 검찰이 이런 비열한 짓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실은 지금도 검찰 조작 사건으로 곽상도 같은 이런 인간들 조작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 대필 더 어려운 건 한명숙 총리는 사형을 안 당해서 살아서 나왔잖아. 근데 그 전에 이 검찰들이 조작해갖고 간첩으로 조작해서 인혁당 사형을 싹 시켰는데 인혁당 연세대 총장 예비 허종철이가 쌓이는 인혁당 예 그렇죠 이런 사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예 검찰이 조서도 주며 의혹이 하고 시험도 쳤다. 방에서도 운동장에서도 혼자 중얼중얼대며 다 의원이 나 다른 수감자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 내가 잘 요지 못하자 돈을 전달할 때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휴수를 임의로 고치기도 했다는 그것도 있어 막. 한 씨는 당시 순간에 대해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감이라고 표현하고 출소 뒤 사업 재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 검찰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렇죠 재산 찾으려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신라젠 이철 대표인가 있죠. 거기도 말했잖아요. 아니 가만있죠. 만일 그분이 이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유시민 이사장과 엮였을 거 아니냐. 끔찍하죠. 안 먹었지. 그러니까 그분이 안 넘어갔죠. 다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넘어가요. 그 뭐 강의비 주고 뭘 줬다고 했는데 말도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으면. 그게 유시민 이사장이 잘한 게 아니라 그 조작 수사하려고 접근은 지금 이동재 이철이라는 신라젠 대표 그 사람이 유시민 그 이사장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배신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넘어갔어요. 그쵸, 나 진혁 무서워서. 진혁이 그 사람이 오래 받았는데 너 빨리 나가게 해준다 이러면 그래서 그는 비망록에서 검찰의 지시대로 세 번에 걸쳐 총 3억 원씩 총 9억 원을 한 전 총리에게 현금 수표 달러를 섞어 전달했다는 내용의 모범 답안 시험 준비했다. 이게 무슨 현금 그렇죠? 수표 달러. 이 검찰은 지금 현재 검찰은 어떤 모멸을 당해도 말을 하면 안 돼.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사과만 해야 엿다대고 반항해. 우리가 응징추진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말 한마디 뻥긋하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엿다대고 검찰 검사라는 사람들은 공동 책임이 있어. 검사라는 이름 안에 물론 양심적인 검사가 더 많은 거 알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검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당분간 어디 가서 감사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땅만 보고 다녀. 거기 하늘 보지 말고. 정치검찰의 문제인 거야. 정치검찰. 아니죠. 지금 전체 검찰들이 반성을 하고 그렇죠. 내가 지금 전체 검찰을 얘기하는 건 이런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물러난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이따 밝혀줄 겁니다. 한만호를 개로 만든 예. 김건희님이 밝혀드릴 테니까 아 조금 기다리자. 아 정말 분노가 이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검찰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윤석열이 따라한 거 아닐까? 아 그렇죠. 윤석열이 따라했을 수도 있죠. 윤석열은 빨리 사퇴하고 선배들이잖아. 뒤에 대가를 받아라. 예 윤석열. 이제 검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이게 터지면서 뭐 검찰이 변명 어쩌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응징거리가 많이 생겨나서 저는 즐겁고요. 한 씨는 검찰 입맛대로 하면 특식이 제공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 걔가 너 일어서 앉아 그러면 훈련 잘 들으면 뼉따기 하나 주지 않아요. 깨끗하게 주는 거죠. 입맛대로 잘하면 특식을 제공했는데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당연히 모멸감 느끼죠. 그렇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20년 넘게 한 회사의 CEO로 재직했는데 전응아 취급을 받았다며 한마루는 없고 오로지 검찰 안내로 따라다니는 강아지가 됐다. 죽인 이후에 검사님이 부모님 맞다고 왔다. 기가 막히는 얘기했다. 가서 부모님한테 만일 네가 이 진술을 번복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였다. 번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실 것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을 노렸다. 그래서 검찰은 이 한만호 씨의 길들여진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 기소 하루 전 대법원은 대한통운 뇌물 사건 또 기소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거는 무죄 선고했는데 언론들은 그 당시에 그건 하나도 보도도 안 하고 기레기들이 새로 그 뭐 기소된 한만호 증언에 의한 기소된 거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검찰이 짜고 이 기레기들과 검찰이 짜고 그 당시에도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냈다. 증거가 의자가 받은 것밖에 없잖아. 의자가 분노가 컸습니다. 한 씨의 공책 29권 1200여 쪽 분량의 비망록에는 이같이 검찰 조사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후 선거 개입 언론 플레이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자세히 썼습니다. 자필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 한만호는 없어지고 이분이 직접 노트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고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마다 검수사관들의 립서비스에 마냥 흐뭇해하고 옳고 그런지 판단력은 없어졌거나 마비되었다. 와. 비망록 1086쪽 중에 있습니다. 예, 한만호 씨는 특이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자력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 그러나 이번 유시민 사건 끔찍합니다. 이게 만일 이게 적용됐다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 이제는 안 돼. 뒤틀려 있을 텐데 조심 이제는 안 돼. 안 돼. 촛밥을 먹었다. 비망록입니다. 무고한 총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복통설사로 무척 고생했다. 비망록 52쪽입니다. 검찰은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 분석하며 증인의 허위진술 내용을 언론지대해야 됐다. 비망록 1038쪽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세훈하고 싸우고 있는데 검찰이 뒤에서 선거운동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율과 그쵸.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허위주술 내용을 기레기들한테 자꾸 터뜨리는 거야. 예. 총선 전 이렇게 읽어도 되게 총선 전 사실은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전인데 총선 전 검찰은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과 여론조사 견들과 분석하며 증인의 허위주술 내용을 언론지 해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꿔 말하면 윤석열 검찰은 4.15 총선 전 지지율과 여론조사 분석하며 청와대 하명 수사
내용들을 언론질 해댔다. 아, 이렇게 봐도 되겠죠. 수사 초기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계속 터져나오게 되어 수사관에게 노무현 대통령도 절에서 논바닥에서 시계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님도 이러다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닐까 정말 걱정된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 사장님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정말 걱정이 듣고 꿈도 서너 번 비슷한 꿈을 꾸었다. 수사관에게 물어봤더니 한명숙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 같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떠냐 했더니 수사관이 그런 걱정 마십시오. 그럴 리 없습니다. 뭐 그래도 자기들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할 인간들이니까 뭐 자기들은 그러겠죠. 다음에 또 비망록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조중동이나 일부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 해서 과장된 말이라 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죠. 어쩜 이번 윤석열과 그 당시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이렇게 똑같나.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거나 똑같다. 언론의 권력은 견제 감시하는 기관도 아니고 적어도 정치 사건에 관해서는 기관지나 관변 아첨 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조중근과 경제신문은 충성 다툼이 술집 아가씨 분칠하더라고요. 야, 술집 아가씨 분칠 옛날 말인데. 조중근과 한국경제 등 경제신문은 충성 다툼이 술집 아가씨 분칠하더라고요. 야, 한만호 씨 문장력 좋네요. 옛날 아저씨. 비망록 1163에서 1164쪽 중에 있는 말입니다. 이건 그분이 다 직접 쓴 건데 총리님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왜곡되고 검찰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 이미지 훼손 기사 나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가슴 속에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부관참시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술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 비명록이 왜 뉴스타파가 이걸 입수하게 된 경우 간단한 얘기 드릴게요. 이 비명록을 한만호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면서 이걸 썼어요. 근데 출간 며칠 앞두고 이 기레기 언론들과 검찰이 이제 검찰이 했죠.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다 가져갔어.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 그걸 없애버리지 않게 다행이죠. 없앴으면 못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관을 했는데 이런 얘기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그 보도자료로 기레기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한만호 씨가 증언한 중에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한명숙 총재한테 불리할 대목만 이렇게 언론 싹둑 잘라 언론질을 해댔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게 검찰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뉴스타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뉴스타파. 죄송합니다. 뉴스타파 죄송합니다. 내가 윤석열 한다고 가서 했는데 제가 사적으로 저는 분명히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서 사과하러 가려다가 갔더니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 하시는데 짱짱 조심 짱. 저는 개인적으로 저 통화로는 내가 사과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하려니까 안 해도 된다 해서 언젠가 내가 확인할 거예요.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아빠 사장님하고 칭찬 취재를 가든지. 요즘에 하지만 많이 하시던데. 하지만 한만호 씨가 이렇게 검찰한테 길 들여줘서 1심 진술을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지만 한만호 씨는 양심이 살아 있었어. 이 양심. 가슴에. 가슴에. 그래가지고 한만호 씨는 그렇게 검찰한테 강아지처럼 길 들여줬는데 1심 재판에서 자신 진술을 번복했어요. 이에 대해 한 씨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던 때다. 애초 검찰 진술 당시 내면에서 이걸 이렇게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술 번복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번복을 했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비망록에 적었는데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당시에 한만호 씨가 그 진술 번복을 할 때 한 전 총리 비서는 기절해버렸어. 법정에서. 그래서 119 불려서 실려갔어요.
있고 한명숙 총리는 눈물을 흘리고 재판정에서는 만세가 터져 나왔어. 단지 한만호 씨 진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오죽하면 얼마나 가슴을 조였으면 한 총리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고 그 당시 재판정에서 들은 얘기 들으면 그 보좌진 한 사람 아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119가 와서 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더 문제입니다. 그치. 예,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적폐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2심 항소심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재판인데 아니 증인을 부르지도 않고 2심에서 그냥 부르지도 않고 한 씨를 위증죄로 또 감옥 보내고 검찰이 위증죄로 했고요. 그게 다 확인하는데 검찰 위증죄로 감옥 보내고 위증이나 해버리고 한 씨는 또 그날도 3년이라도 살았어. 그래서 웃기는 것들이야 진짜. 그래서 한 씨는 위증죄로 감옥 보내버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증언도 없이 그냥 유죄. 자기들이 한만호 길드에서 받은 그 증거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유지를 선고했는데 당시 유지 선고한 놈이 어떤 놈이냐? 정형식이란 놈이 있습니다. 정형식. 이 정형식이란 놈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했고 정형식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열든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폐 판사로 엄청난 비단을 받은 이 개만 또 보던 인간. 예, 정형식이 어디서 변호사질을 하고 있는지 예, 한번 찾아갈 겁니다. 찾아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가기는 비밀로 갈 거예요. 비밀로? 아, 특종하려고. 아니,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 교수님이 올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배우 씨도 그렇고.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형식 기억하세요. 이따 사진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정형식이 적폐 판사. 예, 정형식 이놈 나이 내 이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당시 한 전 총리는 뇌물 혐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치러진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5살짜리 오세훈에게 0.6% 차이로 투표했다. 서울의 소리는요. 5살 후니? 서울의 소리는 이거 방송 듣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람 많이 있는데 고소해봐야 다 안 돼 무주니까. 5살 후니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하기 때문에 정영식이가 나쁜 놈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걸 표현하는데 좀 과장 표현이지 내가 그 사람을 명예훼손한 건 아니다. 또 욕먹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거 욕도 하고 떼이놈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명숙 총리는 서울시장에서 0.6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죠. 완전히 이후 맞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유지가 확정돼 의정부 교도소에서 자그마치 2년간 여분 옥살이 나도 한 6개월 해봤는데 엄청 시간 길어요. 근데 2년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진짜 길어요 그것도, 6개월이? 어떤 6개월이면 뭐 어떤 거? 상당히 길어. 근데 나중에 이제 빵제비가 되면은 시간이 잘 가는데 처음에 가서는 시간도 안 가고 그래요. 그리고 한만호 씨는 위증죄를 또 위증했다고. 이정관. 1년 그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이 개 같은 검찰들이 이 강아지만 아니 강아지는 바퀴벌레만 떠보던 이 검찰 이놈이. 그렇죠. 여기 이름 나옵니다. 아니 그런다고 위증죄 했다고 그걸 또 판결하는 판사 위증한다 진짜. 그래서 그걸 갖다 또 판사 어떤 판사인지 그걸 징역 2년 때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만호 씨에 내가 좀 원을 풀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설치되면 예 꼭 우리 한만호 씨 한명숙 총리의 그 원을 좀 풀어주고 당시에 참여연대 가사법 감시센터 MB정부 5년 검찰 보고서에 지금부터 적폐 검사놈들을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수사라인은 노환균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도 중앙지검장 하다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 선배네. 예. 그 다음에 김주현이란 놈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그 다음 권오성이란 놈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북 부장과 이태관 똘마니 주임검사가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 명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여한 데는 정치검살이라는 이런 표적 수사를 삼아 검찰이 기소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무섭나 봐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네. 정신과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것도 나올까 봐 내가 얼마나 그렇게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이제 노왕균 지검장 노왕균 부장 권호성 주임검사 이태관 한 놈은 삼바 변호하는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삼바 예 태평양 여기 삼성바이오예요. 삼바 삼성바이오 네. 요거 요거 태평양에서 태평양 가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 태평양에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놈은 황교안 태평양 맞나? 아닌가? 일단 아니에요. 그건. 아니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놈은 우병우 사단으로 승승장구하다 낙향이후 행정모름 제가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 놈은 미통당 미통당 갔어요? 한 놈은 삼성물상 상무 갔어요. 아이고 참. 아 유일하게 임관혁이라는 이 개나리는 아직 현직 검사네요. 아, 2020년 2월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다. 그리고 정영식 요놈이 바로 정영식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을 한 놈인데 정영식 판례기 예 서울 희생 법원장 판례기도 뭐야? 아직도 그거. 법원장이네요. 법원장으로 있네. 이런 여전히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있네요. 열받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판 겁내기들 그나 노한균 노한규 얼굴 보세요. 그 다음에 이태관, 김주현, 권호성 요놈들입니다. 요놈들 요놈들이 당시에 이런 그 한만호 씨를 데려다가 조작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인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분노가 일지요. 예, 화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근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리라는 거지. 예, 지금 그 다음에 이동열, 김기동, 임관혁 아직 정영식이라는 이 인간은 뭐 서울지방 뭐 기사위생법원장이래요. 한번 볼 일이고요. 찾아하시려고?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한균이 노한균이 이자는 예. 지검장 노한균이는 삼바 변호하는 삼성바이오 변호하는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한 놈은 우병호 사단으로 승승장구하다 낙항이후 행정무연 그래도 양심이 있네 이 사람은 숨어버렸잖아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봐줄만해 그래도 그냥 네. 지역에 가서 그리고 한 놈은 미통당으로 갔고 한 놈은 삼성물산 상무다 제가 여러분 내일 아침 방송에 이 자리에 신상을 낱낱이 털어가지고 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일날 내일 아침에 저기 갑니다. 예. 광주. 광주 갑니다. 광주 가서 자고 18일날 올라와서 방송할 때 제대로 알려드리는데 18, 19일 왔어요. 한 놈은 삼성물산 상무 유일하게 임관혁이라는 놈. 임관혁 여기 요 인간. 요 인간은 예, 지금 예. 요 인간은 현직 검사. 현직 검사래. 서울 고등검사 이거 검사. 쳐보면 다 나와요. 검사 그리고 진짜 요 인간 요 인간은 현재 서울위생법원 법원장 생긴 것도 꼭 정말 그렇게 생겼네요. 내가 얼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시기한 말 화가 나니까 거시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전히 이런 나쁜 놈들은 잘 살고 있네요 열받게 이겁니다. 예, 이 사람들 잘 살게 놔두면 안 되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자들을 지금 이렇게 털어봤습니다. 아, 화가 납니다, 정말.